검찰은 5년 구형에서 뭐 주폭은 엄단해야 한다고? 네. 그래, 그럼 뭐 어떡할 거야? 고민 많이 했습니다만 심신미약감경. 역시 해선 안 됩니다. 그래? 전과 26범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주치상태에서 이루어진 폭력행위고요. 그런 사람이 만취할 때까지 마신 이상 이미 예견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다 뭐 이거구만. 네, 그렇습니다. 노모가 자살하신 충격도 있고 정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에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었다 해도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존엄한 겁니다. 자기가 힘들다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해서 장량 감경은 할 수는 있지만 심신미약까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법에 어긋나는 권한남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그 사건에는 왜 집행유예 기간을 넘겨주지 않은 데 동의했어? 그 피고인은 아직 사고는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위험한 행위입니다만 아직 남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지 않은 이상 제 사건 피고인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법에도 예외가 있다면 누구에게 그걸 허락할 것인가는 결국 그 사람이 짊어질 책임의 무게로 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미 저지른 짓과 앞으로 저지를 짓은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판사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이 변호는요, 꼼짝 말고 병원에서 치료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들어오면 그때 그냥 개, 닭, 염소 그냥 영원히 못 보게 만들 거예요. 아셨죠? 아이고, 그러면요. 아니, 이 연애를 쳐버리면 지가 사람이고 시우 개지, 개. 아니, 아니요. 개만도 못한 놈이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판사님. 판사님, 저 통장입니다. 제가 잘 감시하겠습니다. 치료 잘하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고맙습니다, 판사님. 저 무기징역가 아닌 거죠? 예, 징역 3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요, 집행유예됐던 1년 6개월도 되살아나니까 총 5년을 복역하시게 될 겁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판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존엄하다. 그런데 나약한 인간을 수렁 속에 방치하는 사회는 어떤 책임을 지는 걸까?